그래도 뭐 꾸준히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전 제일 좋은 게 꾸준히 하는 거라고 저는 봐서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데 그 꾸준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봐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돼도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한 거예요. 다이어트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 그냥 한 방에 무언가 될 거라는 생각 버리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 꾸준함이 힘들어서 제일 힘든 거지 따지고 보면 꾸준하게 할수 있다는 게저 꾸준함도 제 재능이에요 보면. 안 되는 사람 안돼 이게 진짜 힘들어 맞아요 이 습관화를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다른 쪽을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경험한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림 쪽을 좀 보자면은 습관화가 돼야지 그 틈나는데도 이제 그림도 그리게 되고 너무 퍼져 있다 보면 또 계속 퍼져요 사람이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무조건 한번 어떻게든 시작을 해보는 게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 그림방송 약간 많이 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랄까, 심심함을 달래기도 하지만은 일하기 힘들 때, 남의 방송 보면 좋아.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저 사람 막 그리는 거 보다 보면 나도 그리고 싶은 막 그런 것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 틀리고 방식이 막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방식하고 막 비교해 보면서, 아, 저런 방식도 있구나. 저것도 괜찮네.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 웬만하면은 뭐 그림 실력을 떠나서 어느 누구 걸 봐도 배울 거는 항상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그릴 때, 내 생각인데 저거를 빨리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먹을 때려야 되는데 지금은 또저 부분을 다 그려놔서 먹대기는 또 그러네.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다른 약간 핀터레스트 이런 거 보면서 아, 요거 이런 거 그려보면 좋겠다고 한번 그려보면서 그림 연습도 하고. 저는 이제 먹을 좀 많이 때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분위기 잡고 이런 데좀 좋아서 아예 그림 먹을 다 때려버렸어야 되나? 그리 이쁜 거는 1번이 이쁘지. 근데 만화에 잘 어울릴 거는 약간 1번이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림도 빨리 그리고 그냥 이제 어떻게 그릴까 한 번씩 그려보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서 펜선을 살짝 입히면은 요 정도쯤에서 펜선 살짝 입히면 괜찮지 않을까? 안 그럴라나? 요거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하고 펜 터치를 하면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면 저걸 다듬기에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적당한 선에서 한이 정도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싶어서 만화랑 어울릴까 싶어서 근데 그냥 무태로 이렇게 너무 해버리면은 좀 세밀하게 그리지 않으면은 좀잘안 어울리거든요 멀리서 보면 괜찮아 봐봐 가까이서 보면 안 보면 돼 가까이서 안 보면 배경 쓸만해 이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 멀리서만 봐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름 에이씨 모르겠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그나마 제일 빠르고 제일 이쁘긴 해 펜터치 하는 게 그냥 딴거 하나 더 그려봅시다 이것도 멀리서 보니까 그럴듯하다 그죠 이거를 그러면은 배경을 작게 그리는 거야 펜터치 얇게 해가지고 작게 그려서 이거 확대해서 그리는 거야 확대해서 그려서 멀리서 보는 거지 빗방향에 따라 그림자 넣는 방법 알려줄 수 있냐고요? 아이 얼굴에서 혹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요? 물론 됩니다 주로 쓰는 거는 몇개 있어요 위에서 빛이 이제 뚝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저희가 살려줄 부분은 고개를 살짝 숙였을 때 그래서 애들이 노려볼 때 그때 많이 쓰는 건데 그때는 이마까지 살려주고요 다 칠하세요 다 칠하고 코 위쪽만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느낌 오죠 이렇게 그리고 뭐 빛이 이렇게 점점 넘어갈수록 이렇게 넘어갈수록 조금씩 바뀌는 거지 이렇게 넘어갈수록 이제 뭐 이런 데도 조금 보일 수 있고 그죠 이렇게 볼도 약간 보일 수 있고 입술이라든가 이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 경계 라인을 이제 어디로 잡아줄 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분위기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은 요쯤으로 많이 잡아주거든요 얼굴도 이제 절반쯤 가린 약간 그런 그림자로 놓으시려면은 여기 한 입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데 그냥 올라가면 좀 애매하잖아 이제 너무 강렬하니까 이런 것만 이제 약간 그 에어브러시 같은 걸로 사람 볼에 부드러움을 좀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이제 이쪽 볼이 중간쯤에서 딱 끊어져도 돼. 딱 끊어져도 되는데 남캐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역캐가 이게 너무 딱 끊어져 버리면은 그러니까 너무 세 보인다 그럴까? 강렬해 보인다 그럴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브러시 같은 걸 한번 살짝 이렇게 해주셔도 그 괜찮다고 봐. 그렇게 해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약간 그 뭐랄까요? 입체감도 브러시 하나로 그린 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고 인상도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윈데 살짝 기울어진 약간 위?
약간 그런 거죠. 아래에서 빚이요? 물론 되죠. 뭐 걱정 마, 돼. 있어. 잠깐만요. 기다려봐. 있어. 완전 밑이냐? 약간 대각선 앞에서 약간 밑쪽이냐? 이런 거에 따라 좀 틀려지겠죠. 그래서 완전 밑은 이턱 부분을 살려주는 거고요. 턱 부분하고 이런 데 있죠. 입술 밑에. 그리고 코. 그리고 쉬라면은 밑에서 들어온 것 같겠죠. 빗이 이렇게 보기보다는 약간 앞쪽에서 약간 가는 게 좋잖아요. 윗술 위쪽, 인중 쪽. 코에서 요렇게 코를 요렇게 가도 되는데, 코를 요렇게 가고 이마 쪽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조금 더 이제 넘어가기 직전이다라고 싶으면은 코에서 이 볼로 이어지는, 여기 이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통으로 치라는 거지. 그리고 이목 쪽은 이제 한 이만큼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이목 밑에서 오니까 이 목에 카라라든가 이런 그림자로. 근데 요 정도가 그나마 제일 적당한 무난한 수준이지 않을까. 조금 더 빛이 더 앞으로 오자 온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쪽을 까줘야 되는 거예요. 요쪽을 코를 이렇게 그려주고 아예 이마를 그려줘 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나 조금씩 넣어주고 이 정도로 가는 거죠. 뭘까요? 말벅지. 생각해보니까 이거 말인데요. 말 그려도 되겠는데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말은 이래 왜? 응. 잘 빠져서 그래요, 말이. 관리 잘했단 말이야.